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너입니다. 오늘 개마로 히트맨 앱솔루션 여러분들 공략 최고 나이도 순수주의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수주의자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Listen to me. 사적 청부. 이제 처음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쭉 가주시고요. 스페이스 눌러서 없애주시고요.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총은 들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 사람 따라가가지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피해주시고요. 그냥 마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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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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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가주세요. 총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요 앞에서 머리 따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걸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눈치채요. 걸어서 가주신 다음에 요 앞에서 빠르게 얘 머리 싸주시고 뛰세요. 걸어가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앞으로 가신 다음에 굿짠 넘어가 주시고요. 앞에 있는 사람 머리 싸 주신 다음에 다시 가서 이쪽에 있는 문 여시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나이프 먹어 주시고요. 또 앞에 있는 사람 두 명 있을 겁니다. 걸어가셔서 바로 머리를 싸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저 앞에 있는 사람 싸 주시고요. 이제 나머지 애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민간인들 뒤로 이렇게 가시면 총을 못 쏘기 때문에 방패를 삼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 옆에 붙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방문해서 빨리 가. 이렇게 턴을 우아하게 돌아주시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 주시고 여기서 이제 하늘을 날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됩니다. 넌 날 수 있어 친구! 좋아요. 들어가신 다음에 아까 먹었던 칼로 멋있게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문 열어주시고 오른쪽 가주시고 네, 오른쪽에 있는 보안을 무력화시켜 주신 다음에 옆에 있는 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요. 톡! 좋습니다. 요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게 컨트롤 많이 잘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걸어가세요. 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왼쪽에 한 마리가 내려올 건데, 여기서 잠시 직감 써주시고, 비켜주시고, 뒤로 돌아와 주신 다음에, 저 친구가 이제 올 겁니다. 쏴주세요. 톡! 에임 좋게 톡! 톡! 한 마리 더! 이렇게. 저 녀석들이 총알을 쓰면 들키기 때문에, 들키기 시작하면 애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쟤들 총 쏘기 전에 이렇게 재빠르게 죽여주시면, 이 위에 있는 친구는 바보 마냥 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주셔서, 방금의 쟤를, 하시면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죠? 이제 여기서, 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Well done, 47. Now remember, Diana brought this on herself. She betrayed us, the agency, the code, everything we stand for. She is too dangerous to be left alive. Think about that when you pull the trigger. 좋아요. 이쪽 부분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포인트 샷을 쓸 수 있는 곳인데 앞으로 쭉 달려주세요. 그 다음에 문 열어주시고 오른쪽 가신 다음에 네 마리 톡톡톡톡 거의 매크리 마냥 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문 가시면 첫 번째 챕터는 아주 쉽게 깰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넘겨주시고요. 탁! 이 다음 챕터, 다음 챕터 여기도 뭐 어렵진 않아요. 여기는 또 포탈이 존재합니다. 포탈이 존재하는 곳인데 아 이쪽이 아니구나. 이쪽 아니에요. 이쪽 아니에요. 이쪽 아니에요. 아직 포탈 아닙니다. 여기 이제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제시자를 눌러주시면은 바로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 문 열어주시고요. 앞에 있는 경찰 머리를 탁 쏴주신 다음에 저기 이게 목표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탁탁탁 쏴주시고 죽여주신 다음에 이게 경찰이 오기 전에 빠르게 경찰관을 끌고서 사람들 사이에서 옷을 갈아입어요. 벗기기의 날이 히트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도 막 도망가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도망가셔서 사이로 가시면은 바보 같은 경찰들은 제 위치를 몰라요. 아, 비켜주세요! 이렇게 해도 모릅니다. 걔들이 이제 사람들 보냐고 정신없어가지고 저를 보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쉽게 차이나타운의 왕도 깰 수 있습니다. 웨이팅. For what? So what? Still have 종착지. 이 부분도 빠르게 재시작 해주시면 바로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가세요. 뛰셔도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포탈이 있는 곳인데 저 앞에 붙어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톡 눌러주시면 밑으로 내려가 돼요. 완전 앞에 있는 애 머리 쏴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고출해주시고요. 바로 여기서 왼쪽에 있는 애 두 마리 톡 한 마리 더 톡 쏴주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이 뒤에 한 마리 더 머리 조준하시고 보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 비켜주세요. 그 다음에 옷 갈아입어주시고요. 이제 딱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딱 맞게 오실 겁니다. 엘리베이터 딱 하셔가지고 가십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뭐 총을 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달리세요. 달리다가 여기서 미친 연기 직감을 써주시면 돼요. 이 멍청한 놈들은 제가 이제 모자로 이렇게 얼굴만 가리면 모르기 때문에 현실시계 얼굴을 가리지만 수상하진 않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달리신 다음에 다시 왼쪽.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미친 연기 메소드 연기를 보여주시면은 얘가 이제 말을 해요. Hey, wait up. 이러시면 괜찮은 겁니다. 딱 뒤돌아보시면 직감 풀어주시고 걸으셔서 문을 열어주시면 아주 쉽게 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좋아요. 네, 여기서 앞으로 가셔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환풍구 올라가시기만 가뿐하게 깰 수 있습니다. 기어가시고요. 그러면 탄이 끝나요. 여기서 이제 돼지 근육질 암살이 시도하지만 당합니다. 근데 넘길게요. 빨리 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정말 달리시기만 하시면 돼요. 달리셔서 앞에 있는 문으로 그 다음 창문으로 나가시고 오른쪽 주셔서 가신 다음에 괜찮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사다리 위로 올라가시면은 슬로우 모션 일어나요. 안돼 맞지 않아요. 여기서 멋있게 히트맨 마냥 칼 들어주시고 앞에 있는 사람 머리에 한방. 예, 이렇게 옷을 벗겨주셔야 합니다. 역시 옷 벗기 프로. 1초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달리셔도 돼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얘들이 우리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걸리신다고 하더라도 저 앞에 있는 문으로 그냥 들어가시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멋있게 창문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신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고 여기에 붙어주신 다음에 점프 그렇죠? 좋습니다. 저 녀석이 오른쪽 갔을 때 해야 돼요. 앞으로 오른쪽 징검을 먹어주시고 총 먹어주시고 다시 총 숨겨주시고 여기서 한 번 걸려요. 한 번 더 걸립니다. 여기서 더 걸리고 한 번 더 걸려요. 바로 왼쪽으로 사이로 들어가시면 아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피해주세요.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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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앉아주시면은 2층에 올라가서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빙을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제 바로 이쪽으로 조심스럽게 지나갈래요. 좋아요. 이렇게 가시면은 이 부분도 아주 간단하게 깰 수 있습니다.
좋았어. 어렵지 않죠? 여기서 핵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오른쪽에 붙여주신 다음에 최고 난이도는 그냥 뛰시면 죽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불러도 메인만 부른다. 그게 와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다시 저 앞쪽에 붙으면 앞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턴 우아하게 그 다음에 앞으로 가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떼신 다음에 달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원래 걸리면 엄청나게 급하게 도망가지만 여기서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여유롭게 걸어가고 나무판장 콕 떨구시면 됩니다. 멋있죠? 여기서 또 앞으로 좀 가다가 걔가 날 볼 때쯤 다시 메소드 연기 펼쳐주시면 얘가 이제 뒤를 돌아봐요. 좋아, 뒤돌아볼 때 뛰시면 됩니다. 여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왼쪽에 있는 애가 날 발견하기 때문에 빠르게 문을 푹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어렵지 않아. 이 부분 달리시면 끝입니다. 달리신 다음에 여기서 이쪽 아니죠? 오른쪽, 왼쪽, 다시 왼쪽, 다시 오른쪽 직진하시고 오른쪽 다시 쭉 직진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레프트입니다. 왼쪽이요. 이 경찰들이 많지만 경찰들을 쫄지 않고 가신 다음에 엘리베이터만 먼저 눌러주시면은 스토리가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 자식들은 나를 의심하지만 저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려갑니다. 좀 길어요. 이 부분은 스킵도 안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이제 또 미친 듯이 도망갈 시간이에요. 왼쪽 가신 다음에 문 열어주시고요. 앞에서 한 마리 잠시 직감 써주시고 뒤돌아보자마자 풀어주세요. 풀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또 써야 되거든요. 여기서 다시 나가주시고요. 풀어줘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셔서 사람들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바람을 숨기려면 사람들 속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이 종종 경찰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람들 이렇게 틈 속으로 들어가면 걸리지 않습니다. 좋아요.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저 문 열어주시고요. 찌시고 왼쪽 오른쪽 사다리 그리고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초기화가 됩니다. 제 어그로. 이쯤에는 어떻게 보면 미친 어그로꾼이지만 이렇게 하시면 어그로 풀 수 있다고요. 앞에 있는 이제 경찰관 아저씨 날 안 보는 사이에 이렇게 옆에 직감 쓰셔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 사람 있을 때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네, 여기서도 중간중간에 경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물의 목표는 인형뽑기예요. 저기 앞까지만 가면 끝이라고요. 앞에 가서 우리 인형뽑기를 멋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지금 근무시간에 인형 뽑고 있는 경찰관은 굉장히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경찰이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장면은 절대로 의심이 하나 안 되는 자연스러운 장면이죠. 누가 봐도 저 경찰관이 우리를 뽑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갈 때 자가용을 타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저의 전용 지하철이기 때문에 이 시트맨 또 굉장히 부자입니다, 여러분. 가봐요. 부자지만 돈이 없어서 인형 뽑기는 못해요. 이제 여러분들 곧 소개시켜주겠습니다. 제 전용 지하철. 바로 저거예요. 저밖에 태우지 않습니다. 바로 누군가. 좋아요. 딱 타주시면 저만 타고 프리닝 열차가 출발합니다. 이렇게
어, 여러분 눈이 너무 아프네요. 저 잠시 캠 좀 끄고 할게요. 좋습니다. 마이크만 좀 쓸게요. 어우, 눈이 너무 아파서 조명 좀 끄게. You're right. 사냥꾼과 사냥감. 이 부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쭉 가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른쪽 쭉 가주시고요. 다시 여기서 이제 왼쪽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바로 이 머리에 한 방, 두 방 놔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의 옷을 벗겨주셔야 돼요. 이 옷은 이제 제 겁니다. 좋습니다. 오른쪽 가주시고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죽여주신 다음에 앞에 있는 총알 먹고 앞으로 가서 여기서 연기. 좋아요. 뭐야, 왜 머리 안 걸지? 괜찮습니다. 안 걸렸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고 밑으로 내려가시고 앞에 있는 문을 이렇게 따주시면은 완벽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고 이제 쭉 가주신 다음에 이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옆으로.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증거 먹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키카드 먹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총 먹어주시고 이제 나가셔가지고 문 열어주시고 여기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왼쪽 왼쪽 앞으로 쭉 가시면 이제 클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장면이에요. 오 예. 아닙니다. 어쨌든 저기서 이렇게 여성분들이 춤추고 계시는데 저도 질 수 없다. 무대를 올라가세요 여러분들. 빡빡이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 목표를 타닥 쏴주시고 앞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 얘 쏴주시고 얘를 쏘는 이유는 얘만 지금 내 위치를 알기 때문에 빨리 얘만 죽이면요 나머지 애들은 제가 어딘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서있다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좋아요. 지금이에요.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아시면 이 클럽 부분도 정말 쉽게 깰 수 있어요. 여기서 걸으셔야 합니다. 걸으시고 바로 앞에 있는 애 하나, 둘, 왼쪽에 있는 애 셋. 뭐야. 좋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계단에 두 마리가 더 있거든요. 이 두 마리까지. 톡. 좋습니다. 왼쪽에 한 마리 더. 톡. 이렇게 안 걸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바로 이쪽에 사람이 안 나와요. 전화하시면 끝입니다. 이게 걸리게 되면 사람이 오고 지원이 오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또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이렇게 쭉 가주셔서 왼쪽 가주시고 저 경찰관 뒤에 등으로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왼쪽으로 연기를 하시면서 지나가면 쌍둥이 아저씨를 볼 수가 있는데요. 둘 다 탈모예요. 이렇게 두 번째 아저씨를 지나가시면은 여러분들 뒤에서 저를 체크해주시고 보는지 안 보는지 안 보면 바로 직감 풀어주시고 이 위에 있는 경찰관 두 마리를 탁탁 죽여주신 다음에 오른쪽이 들고 있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샷건을 들어주시면은 됩니다. 바로 이 위에 있는 나무로 이렇게 올라와 주시고 바로 옆에 있는 문으로 홀짝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쉽게 깰 수 있어요. 이제 샷건을 먹는 이유는 조금 이따 나와요 여러분들. 넘겨주시고 이제 앞으로 쭉 가시고 여기서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빨리 가야지 딱 타이밍이 맞기 때문에 늦게 가면 타이밍 안 맞아요. 빨리 가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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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줘요.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지만 씹은 다음에 여기서 직감. 그 다음에 문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 왼쪽 여기 좀 왔을 때 이제 직감 풀어주시고 다시 오른쪽 벽에 붙어서 직감. 좀 늦었네요. 비키세요! 비켜요. 좋아요. 저희 폐기로 붙겠습니다. 비키겠습니다. 이제 달리셔야 여러분들 여기서 걸리셔도 달리셔도 돼요. 그러면 즐거운 노래가 나오면서 즐거운 부금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애들은 제 위치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그니까 이게 왜냐면요 앞에 있는 애들이 걸리고 얘들한테 이제 무전이 가요. 적들이 적이 있다고. 근데 이 무전이 다 가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빠르게 뛰면은 뒤에 있는 애들은 저를 눈치채는데 좀 시간이 걸린 텀이 있어요. 그걸 이용한 거죠. 그럼 이제 저 경찰관이 왼쪽으로 갔을 때 나가셔서 문으로 가시면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샷건을 준비하고 쿵 쏴주신 다음에 앞으로 가주셔서 얘들 어그로 끌리잖아요. 그때 빨리 왼쪽으로 가주시고요. 이제 오른쪽 직감 좋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문도 가져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정말 쉽습니다 시스템에. 그 다음에 문 열고 들어가주시고 아 핸드폰 따라라라따 앞으로 쭉 가주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두 마리 노랑이랑 빨갱이 그 다음에 저 멀리 보이는 머리카락만 보이는 애 죽이고 바로 또 사람들 인파수 사이로 들어가주면 이렇게 걸리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만 죽이면 되는데 뭐야 왜 앞에서 나와. 자 앞에 죽여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 한 마리 더 죽여주신 다음에 뭐야 안 죽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앞에 있는 두 명 말고는 저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두 명을 죽여주시면 뒤에서 경찰들이 오는 애들은 내 위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숨어 있어주시면 됩니다. 저 경찰 아저씨들이 갈 때까지 이게 저 경찰들이 있거나 이제 저 경찰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나를 못 찾지 않는 이상은. 그래가지고 못 찾는 게 뜰 때까지 기다려주셨다가 뭐야 왜 나한테 와. 일로 가세요 아저씨. 뭐야 왜 안 가. 뭐야 안 되겠다 바로 싸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제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다 바이프린. 예, 여러분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거든요.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손지 그럼 암살이지. 이 부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즈우드 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예 다이애나 였나? 다이애나 딸이었나 얘가? 어쨌든 얘를 이제 구해야 돼요. 이 게임의 목적은 어쨌든 얘를 지금 약속을 지켜서 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나쁜 놈들한테부터 지켜줘야 되는데 이 장면은 굉장히 라스트 오브 어스 마지막 장면과 비슷하죠. 뭔가 멋있어. 네, 이 첫 번째 챕터는 정말 할 게 없어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Don't worry. I promise Diana to keep you safe. 다이애나 딸이군요. 딸인가? 스토리적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어쨌든 앞으로 쭉 가셔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애들이 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왼쪽으로 숨어주시고 Don't make sound. 소리 내지 마. 이제 이런 거지. 여기서는 공주님 아니잖아.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섹시하게 말한 거야. ASMR처럼. That's Wade for you. The guy likes his carnage. 그 다음에 애들이 지나가면은 엘리베이터 타주시면은 바로 진행이 돼요. 톡. 멋있어. 간지가 넘친다. 이제 여기서 재시작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위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톡. 톡 쏴주신 다음에 올라와주세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안 나오게 되면은 내가 직접 가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직접 가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전에 이제 변장 또 해주시고요. 이제 찾아가서 죽이면요 이 앞에서 사람이 와요. 제가 나올 경우는 안, 얘네들 안 쫓아오는데 내가 이제 들어가면 쫓아오기 때문에 얘네 두 명 죽여주시고 이쪽으로 그리고 오른쪽 앞에 있는 퓨즈 그 다음에 이 두 명을 제가요 좋아요. 그리고 이 밑에 한 명 더 제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오른쪽에 있는 환풍구로 바퀴벌레 마냥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사람이 없으면 나가주시고요. 왼쪽에 애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뛰지 마시고. Hey, buddy. You don't want to be here. 조심스럽게 뒷머리를 만져주시면 됩니다. 퓨즈 먹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애들이 저를 보지 않을 때는 직감을 쓰지 마세요. 아깝습니다. 여기서 애들이 안 보니까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퓨즈거든요. 저게 마지막 퓨즈를 먹어주시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달리셔야 합니다. 끼엣!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종아리 피하는 남자 이렇게. 그 다음 저쪽에 있는 분으로 여기 앞에 있는 퓨즈 하나 더. 이게 라스트에요. 근데 애들이 여기까지 아직 무전이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바로 무시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설치하고 옆에 또 레버를 살짝 해주시면 바로 반 끝나요.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빛나는 대머리가 다시 돌아온 줄 알았지만 주인공이 아니죠. 바로 이제 얘는 이제 진짜 대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토리가 안 넘어가는 게 너무 아쉽죠. 아유 불쌍한 수녀님. You know what, Wade? Y'all see that? This is like pop like a watermelon. Lenny! I tell you what, Lenny. We better let the grown-ups clean up this. Mm-mm. Boys, keep watch, huh? Nice job, Lenny. Nice job.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 싹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싹 다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앞으로 쭉 이렇게 이렇게요. 애들한테 걸려도 알바가 없다는 듯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벌레마냥 문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왼쪽 가시면 바로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해발을 쌓여 이제 저 자식을 잡으러 가면 돼요. 이 구역의 대머리는 나야! 같은 구역에 같은 대머리가 존재할 순 없죠. 여기 열어주시고 여기 정말 쉽습니다. 앞으로 쭉 까주시고 똑똑한 개새끼라니 말이 조금 심하죠 여러분들. 똑똑하기만 하진 않은데 문 열어주시고 쭉 길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 다시 왼쪽 여기서 나오는데요 바로 머리 한발 쏴주시고. 뭐야 왜 안 쏴줘. 뭐야 왜 안 쏴줘. 뭐야 안되겠다 꽃이. 아 뭐지 오류인가. 서로 안 맞아 끝나지 않는 싸움이야. 이게 뭐야 돌아가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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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러분 안 쏴집니다. 쏴지네요. 이게 뭐라 던전의 파이터 난산 줄 알았어. 이제 여자애한테 가면은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톡. 호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가주셔서 화장실 가신 다음에 이 레버를 살짝 넘겨주시면 What the fuck 이래요. 넘겨주시고 이 밑에 있는 개구멍으로 또 환풍구로 들어가시면 저 친구가 이제 밖을 나갈 겁니다. 나가주시고 앞에 있는 징검을 먹어주신 다음에 이쪽에서 괜히 가까이 가면 싸움이 맞기 때문에 이 사이로. 뭐야 이 자식. 죽으려고 마음이 히트맨한테 덤비고 있어요.
오른쪽. 저런 싸움이 이제 잘못하면 죽어요. 왼쪽 가주시고, 예, 오른쪽 다시. 네, 그렇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애들이랑 되게 멀리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얘랑 대화하시면 됩니다. Dude, dude, I work here, okay? Please don't hurt me. I just work. 정말 간단하죠? 정말 진짜 간단한 챕터예요. 버디의 선물. 아, 왜 이렇게 졸리냐. 아, 나 시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단 이 앞에 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어깨빵을 쳐주면 되나. 안돼 아저씨, 아직 가긴 이르다고요. 여기서 이제 총게임을 해서 총을 얻는 부분도 있는데 얘를 암살해주시고, 얘가 걸리긴 해요. 걸리긴 하지만 최대한 늦게 걸리게 오른쪽 벽에 주차를 시키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노트를 먹어주시면은 이제 비밀번호, 이제 금고, 금고를 열 수 있는 템입니다. 저게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앞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그 앞에 있는 그거 아름다운 금고한테 가면은 이제 금고를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바로 키가 있습니다. 열쇠. 여기서 이제 걸려요 슬슬. 역시나 이게 걸리면 시체가 걸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왼쪽 벽에 붙어있지 않으면 걸립니다 얘한테. 그다음에 오른쪽 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열어주시고 총 먹어주시고 다시 저는 돌아가시면은 아주 쉽게 이 부분을 깰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버디의 선물. 스토리 부분은 싹 다 넘길 거예요, 여러분들. Sir? 레니의 면도. 이 부분이군요. 이 부분은 이제 빨리 뛰어요. 뛰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 이제 걸으셔야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써리썰하면 합격이에요. Sorry, sir. 써리썰. 써리썰을 했다는 거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 여자의 얼굴에 총알을 하나 박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폭탄들 하나 챙겨주시고 친구랑 같이 강남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친구들아 강남을 강남 간다고? 제가요? 안녕. 더블킬 좋구요. 네, 이걸로 또 한 명 더. 사요나라. 뭐야, 야 너 그러고 가면, 그러고 가면 어떡해! 잠시만요. 아, 하나를 더 갖고 와야겠다. 다시 하나 갖고 와서 저쪽으로 잘 가요. 폭발은 예술이. 뿅. 하나를 더 챙기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뛰셔도 돼요. 이 앞으로 경찰이 저를 본다고 해도 여러분들 당당하게 가시면 됩니다. 돌아가세요. 난 당당한 남자다.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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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 안 돼요. 앞으로 가신 다음에 주명. 아니 총 총 좋습니다. 아, 소음 소리 너무 좋아. 제까지 총 좋아요. 그리고 옷 갈아 입어 주신 다음에 문으로 가면은, 아 뭐야, 아 아까 걸려서 안 되나 봐요. 그럴 때는 잠시 숨어 있다가 이제 걸린 게 풀리시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데, 이 부분이 이제 폭탄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있으시고 여기에 이제 선물 마냥 톡 떨구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셔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샷 앞에 있는 가스통 하나 둘 가운데 있는 문어대가리는 쏘지 마세요. 얘부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어대가리를 쏘셔야지만 갑자기 저 자식이 절름발이가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지고 폭탄 터뜨려주시고 그럼 메이슨이 제거되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한 마리 콩콩콩. 아이 뭐야 샷발. 어디 가세요? 좋아요, 일로 와요. 애들이 오기 전에 빠르게 빠르게 가셔야 합니다. 한 마리 빨리 죽여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지금 빠르게 다른 오기 전에. 좋아요, 나이스.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임마. 특등석이야 거기가. 이렇게 가시면은 이 레니를 데리고 데려올 수가 있어요. What have we got, Doc? How's our golden egg? That is exactly what. 하지만 여기서는
얘를 죽이면은 점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차를 타시고 가시면 됩니다. 엄청 빠르죠? 이 속도가 제일 빨라요. 2초 걸리기 때문에. 아 여기 조금 짜증나죠. 어렵진 않은데 조금 길어. 덱스터 공원. 앞으로 가신 다음에 저 두 번째 친구가 철조망에 들어왔을 때 바로 퉁퉁 한 마리 더 제가요. 됐습니다. 바로 가셔서 오른쪽에 있는 옷 싸주시고요. 옷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빨리 벗어. 얻네! 좋습니다. 그래 한 다음에 이제 총 숨겨주시고 앞으로 쭉 달리신 다음에 왼쪽 다 오른쪽 다음 오른쪽에 있는 아래로 뭐야 좋습니다. 뭐야 이거 포인트 샷 해야 되는데 안 걸렸네요. 다행이네요. 좋아요. 연기 직경구가 그래도 당당히 가셔야 합니다. 내가 포인트 샷 잘못해서 직경구가 된거봐. 가신 다음에 이거를 열어주시면은 걸렸네요. 항복한 척하고 여러분 뭐라고요?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입니다. 잘 자요. 이렇게요. 문 따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빠르게 손 들고 앞에 있는 애 평 놔주시고 포인트 샷 3마리 하나 둘 셋 제가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애 밑에 있는 애 그 다음에 계단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맞다. 그런 다음에 계단으로 이쪽 옆으로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문 그리고 왼쪽 밑으로 살짝 그 다음에 하나를 타고 이쪽으로 가시고 네 이쪽 옆으로 그리고 또 하늘을 날고 싶은 친구가 뭐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다시 나가. 뭐하는 거야? 좋아요.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괜찮았어요. 좋습니다. 밑으로 가시고. 다시 옆으로. 그 다음에 내려가고. 이 친구들을 다 무시하시고, 왼쪽, 다시 유턴. 왼쪽, 이제 오른쪽. 이 친구 무시해주시고, 키카드 아까 본 걸로 거의 있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니네. 오른쪽 아니야. 왼쪽이야. 좋아. 앞으로 가시고 이 친구들을 다 무시해 주시고 지나갈게요. 다 무시해 보세요. 앞에 두 마리 하나 둘 좋습니다. 아유 에임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친구까지 제가요.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보이시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으로 버튼을 눌러주시면 마음이 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와요. 계시다. 피곤해서 정신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쭉 가시면 저기에서 기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 친구의 머리에 커다랗고 아름다운 총알을 하나 박아주시고요. 여기서부터는 또 개무시가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갈게요! 무시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 사람보다 먼저 가서 한 번 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걸려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노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걸리시면 앞에 있는 애가 아주 멀기 때문에 저를 쏘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슬슬 쏩니다. 이 총소리를 나게 해야 돼요 들어오기 전에. 왜냐면 이 총소리를 들어야지만 이 환풍구로 들어가고 저 앞에 있는 친구가 이제 문 밖으로 지금 나가잖아요. 그쵸? 저 친구 나간 걸 기다리신 다음에
나가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조심스럽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그냥 앞으로. Hey, I see right through you, man. 폐기로 가서 여러분들. 걸렸나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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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눌러주시고. 야야, 어떻게 어떻게?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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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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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버티면 돼, 버티면 돼. 엘리베이터 올 때까지 버티면 돼. 맞다, 맞다. 지금이니? 도도하게. 나요나라 얘들아. 많이 아픈데? 좋습니다. 다행히 판이 넘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또 누나들. 이 누나들 타는 되게 어려워요. 죽음의 공장. 아직은 누나들 타는 아니지만 누나들 타는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 총 들고 앞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이 방탄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넘어가 주시고 옷을 갈아입어. 입어줘요. 넘어가 주시고 여기서 컴퓨터로 문을 열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으로 열어주시고 이제 왼쪽에 있는 문이 열려요. 컴퓨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시고 문 열어주시고 저기 스위치 눌러주시면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 피곤해. 빨리 캡시자 여러분. 잠을 못 자가지고. 파. 너무 불쌍하죠. 우리 돼지들이 막 터져요 여기서. 아 왜래 안 내려가냐 이거. 하루 종일 내려갑니다. 이게 문이 열리면은 바로 오른쪽으로. 직진. 여기서 바로 직감을 지나갈게요. 좋습니다. 걸어주시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다리로 올라가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이쪽에 목표가 있어요. 쏴주시고 밑에 두 마리 더 가요. 차닥. 앞에 있는 보안블루카 눌러주시고 뒤에 있는 폭탄 하나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 친구 무시해주시고 위로 찝시다. 지나갈게요. 아 걸리라 해요. 뭐라 하세요 여러분들. 저 사다리 타고 내려갈 거기 때문에 알 바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다시 제가 왔던 길로 앞에 한 마리가 올 거예요. 미친 연기. 아유 수고하십니다. 지나갈게요. 좋아요. 돌아보시면 다시 달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왼쪽 문 여시면 되십니다. 네, 이제는 저 노란 엉덩이 노란 엉덩이를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따라가세요. They made him sign a phone book's worth of legal papers, and he's not telling me anything. Unbelievable. You know what? Unbelievable. I'm gonna sneak in there. He's just behind the door. 여기서 애들을 버리고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I wanna see. I'm gonna pretend I didn't hear that, okay? 잠시 연기. 오른쪽 창문에 붙어가지고 점프 오십잣. 앞에 있는 보안무력화를 해도 저 친구들은 TV를 보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남자를 보고 있어가지고 저를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 분으로 열어주시고 오른쪽
여기 또 포탈이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재시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는 그래야 깔끔해요. 이 밑에 던져주시고 바로 앞에 있는 박사님부터 가요. 뭐야? 잘가요. 잘가요. 아유, 다시 재시작.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던져주시고 오른쪽 박사님 가요. 그 다음에 한 마리 더. 완벽했구만.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있는 문 들어가셔가지고 세 마리의 머리에 제 총알을 박아주신 다음에 제일 높은 저 친구 그린 박사를 제거하라. 이 친구의 옷을 입어주시고요. 이 친구의 머리를 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때 밑에 있는 왼쪽으로 가주신 다음에 넣어주시고 벽에 붙어가지고 여기서 포탈 하나 둘 셋 퐁!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목표를 찾아야 돼요.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얘를 이제 구석탱이 안 걸리게 가서 이 머리에 한 방. 좋습니다. 애쉬보드 박사님도 다 제거됐죠. 그럼 박사님이 다 제거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 저 친구들은 숙여서 있느냐고 저를 보지 못해요. 아빠 무서워서 무서움을 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당히 다리를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잠시 있어요. 이렇게 기다려만 주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왼쪽에 있는 컴퓨터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것부터 해킹.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의 시트맨의 해킹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어마무시합니다. 파괴를 다 끝내요.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시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부분 여기군요. 여긴 진짜 쉽게 깨는 방법이 있죠. 좋습니다. 결투의 밤 파이트 나이트. 내가 왔다. 여기서는 걸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걸으시다가 여기서 타이밍 맞게 이 바퀴 말고 여기서 잠시 찍어주시면 이 소리를 듣고 저 친구가 이제 오른쪽에서 올 거예요. 저는 우리는 저 친구의 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친구 보면은 머리에 한 방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옷만 갈아입으시면 끝났어요. 달려요. 총을 넣고 쭉 달리신 다음에 왼쪽 오른쪽 바로 키파드 넣어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싸우는 복장 레슬링 옷을 안 입고도 쉽게 간단하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원래 레슬링 복장을 입으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으로 가지만 지금은 이제 키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쪽 문으로 가시고 이 밑으로 내려가주세요. 그 다음에 이 환풍기로 Go straight. 레슬링복을 입으면 저 친구와 싸우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저 친구와 1대1로 맞짱을 뜰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넘어갔으면. 넘어가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주신 다음에 분실이 있는 곳까지 가신 다음에
도중에서 위로 따닥. 그 다음에 왼쪽 직감 쓰시고, 직감이 다실 때까지 그냥 다 다셔도 쓰세요.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문 바로 열어주시면 쉽게 깰 수 있습니다. 드디어 완전 빡센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르텔 센 지혜 공격. 해주시고 좋습니다. 저 친구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모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지만 합니다. 아니 다 안 보였어요. 한 마리가 오죠. 제가 오면서 쟤네들의 포지션이 바뀝니다. 114인데 바로 얘부터 1 위부터 하나 둘 셋 넷. 왼쪽에 세 마리 나가셔서 포인트샷 하나 둘 셋. 이 머리에 대박 하나 둘 셋. 앞에 있는 옷 갈아입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대머리부터. 뭐야 어 좋아 어 많이 쓰면 걸려요. 갈아입어주시고 한방에 처리했어요. 갑자기 에임.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서 이렇게 연기하시면서 계속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와, 여기서는 폭탄 먹어주시고 포인트 샷으로 하나 둘 잘가요. 탁. 제가 당신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민수네 아저씨. 자 여기서 포인트 샷으로 타닥. 좋아요 잘가요. 쟤를 죽이시면 애들이 오른쪽으로 가요. 가끔씩 한 명이 안 오는데 오늘의 그런 경우인가 봐. 한 명이 안 오네요. 안 가네요. 어, 두 명이 안 가는구나.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가주셔서 이쪽에서 이 사이로 조심스럽게 안 걸리도록. 아 왜 계속 끼는 거야? 가셔가지고 저쪽에 있는 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는 왼쪽, 이제 오른쪽 붙어가지고 이 여성분을 끌고 와요. 반격 있게. 그리고 대자요. 멍청한 놈, 이걸 모르다니. 문 열어주시고 달려요. 오른쪽 저 쇼핑보드 평 다시 돌아가요. 아까 내가 갖고 왔던 폭탄을 여기 사이로 던져주시고요.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그 여성분이 오시길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이 오실 거예요. 오셨죠? 그럼 이제 앞으로 가셔가지고 포인트샷 앞에 두 마리 평평 뒤에 한 마리 평 잘 가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설치했던 폭탄 있잖아요. 이 폭탄을 제가 가는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하나 둘 셋 평. 저기서 폭탄이 터지면서 쟤들의 얼굴 끌리고 그 사이에 이쪽에 있는 지금이에요. 문 열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서는 이제 저기 쪽에 포인트 샷 봐주셔서 다른 예술입니다. 이 틈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가서 총알을 먹어주시고 풀숲으로 쭉 가주신 다음에 계속 가주세요. 계속이요. 그 다음에 이 풀숲에도 좀 많아요. 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될 길이에요. 어, 잘 가주시고요. 잠시 걸어주시고
오른쪽에 저 여성분이 다른 풀숲에 들어갔을 겁니다. 따라 들어가세요. 따라 들어가서 바로 뒤에서 하나 둘 잘 자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여기서는 안 걸리는 게 중요해요. 포인트 샷 팡 파 충평. 좋아요. 이제 애들이 눈치채기 전에 빠르게 이를 연타하세요. 핸드폰이 울리자마자 받을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깰 수가 있어요. 여기군요. So you saw him get up and walk away.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스코키의 버. 네, 여기서는 열나 달려요. 제 시작한 다음에 달리신 다음에 이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경찰들이 쏜다 해도 무시하시고 바로 환풍구로. 무시가 짱이에요. 환풍구 열어주시고 오른쪽에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으시면 클리어. 이 부분, 이 부분은 그냥 다 죽이시면 돼요. 앞 한 마리. 그리고 여기 한 마리 더, 그리고 오른쪽에 한 마리 더. 애들이 무전해서 동료를 부르기 전에 빨리 죽이셔야 합니다. 초록색 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조용히 걸어주셔가지고 바로 애들 머리에 하나 둘 셋 넷 잘 가요. 옷 갈아입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총 다 죽이셔야 합니다. 마리 팡팡. 와, 팔 왜 이리 떨어. 그만 떨어 친구. 무사할 필요 없다고. 너 이제 자유야. 앞에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사요나라. 이걸 켜주시고 나가세요. 여기서 다시 연기. 오른쪽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사다리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밑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이쪽에 있는 곳에 자물쇠가 또 있어요. 자물쇠를 열어주시고 앞에 있는 문따기 해주시면 이 부분도 간단히 깰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납치당하는 부분인데요. 아우 피곤해. 피부에 양보하세요. 풀어주시고 앞에 있는 버튼 숨어있어요. 한 명이 올 겁니다. 소리 듣고. 잘 가요. 저한테 옷을 주고 가세요. 우리 기부천사님 말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시고
무시하시고 예 안으로 보자. 나가주시고요. 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걸으세요. 걸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지 몰라 이 친구들. 내가 총을 이렇게 훔쳐가도 이 친구들은 몰라. 내가 걷기만 하면. 걷기만 하면 나는 아무도 몰라요. 날 의심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뛰신 다음에 이제 왼쪽 걸어요 이제. 방금 죽어요. 앞에 총알 먹어주시고. 이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이 위로 글자 보내주시고 저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아예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빨리 옷을 갈아입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즐거웠습니다. 뭐야 좋습니다. 빨리 뛰어주시고 왼쪽 걸어주시고요. 총알 먹어주시고 바로 오른쪽으로. 위로 잘가요. 옷 갈아입어주시고 한 마리 두 마리 여기서 폭발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팍 말랐네요. 기다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서 저 앞에 있는 문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이쪽에 있는 문으로. 여기서는 굉장한 운과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열어주시고 저 앞에 친구들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직감. 좋습니다. 좋아요. 이 친구들이 너무 많지만 거의 직감과 함께라면 이제 수식 보고 갈 텐데요. 달려요 이제! 애들한테 걸려도 저의 발걸음은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으로. 좋아요. 계단 타고 위로 올라와주시고 와는 거. 여기서 딱히 스나이퍼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일단 안 돼. 아 지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좋아요. 애들이 날 놓치면 이가 뜨는 거죠. 어, 여기 저격수는 무시하시고 바로 밑으로. 스테이지 위로 내려가요. 여기 포탈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붙어가지고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건물 안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시기만 한다면 아무 적들도 없이 이 문을 깰 수가 있습니다. 쉽죠? 이제 교회네요. 여기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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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부분이에요. 답도 없기 쉽습니다. 아 너무 멀어 교회. 언제 도착하는 거야? 빨리 이 머리에 한 방 제가요.
좋습니다. 와, 붉은 바람. 단 하나의 거. One of a kind. 네, 여러분 마무리를 짓기 전에 양복점에 왔습니다. 우리 정장 슈트를 또 맞추기 위해서. 역시 저는 이 옷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이 깐지지. It's quite an improvement over your old suit. Look, handcrafted wool, reinforced seams, invisible stitching. 어, 미쳐가 렵죠? 방금 챕터도 엄청 어려웠어요. 양복. 드디어 이 부분이군요. 블랙워터의 공원. 아, 공원. 여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잘 시작해주시고. 달려요. You have something to hide, sir. 앞으로 쭉 가셔요. 어, 애들이 보든 말든 쭉 가신 다음에 당당하게 여기서 여러분들 폭탄을 주세요. 던져요. 뒤로 가요. 오른쪽 문 한 마리 있을 겁니다. 죽여요.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어. 좋습니다. 당당하게 당당하게 걷기 좋아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주시면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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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밖겠는데. 좋습니다. 타고 가십니다. 여기서 제 시작. 포인트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완벽합니다. 우리 한 마리 더 있어요. 좋습니다. 이제 달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 무시하세요. 달려요. 계속 달려. 계속 달리는 거야. 몰라요 이 멍청한 놈들은 의심만 하고 모르기 때문에. 어, 빠르게 달리시면 됩니다. 느림 걸려요. 그럼 저 앞에 있는 비밀의 문으로 시크릿 도어 거 있죠? 가신 다음에 전화기를 받으시면 완벽합니다. Layla, get your ass up here. We're leaving. You, move. Inside the chopper. I'm gonna take you apart atom by atom and breed you like a fine. Fuck you, man. Oh, don't look so shocked, girl. After all, they grew you in a test tube. My lab should feel right at home. 드디어 여기군요. 카운트다운. 좋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자마자 제 시작. 눌러주시고 여기서 바로 앞에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 때문에 그렇지 마. 뛰어내리지 마. 옷을 갈아입어 주세요. 잠시 걸었다가 20분입니다. 어, 쭉 가셔가지고 이제 저쪽에 문 사이로 있어요. 오른쪽에 이제 물건 그렇게 이 사람 옆으로 가면 문 열 수 있습니다. 오른쪽 가시면 이제 자물쇠가 잠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가서 총 쏴주시고 총 아 뭐야 그냥 보시죠. 문 열어주신 다음에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시면 올라가시면 마지막 보스가 있습니다. 바로 아니면 죽어요. 팝팝 나이스. 바로 제가 이제 끔살 당하기 때문에 끔살 당하기 전에 먼저 끔살을 시키셔야 합니다. I'm sorry. I'm sorry. You're safe now. 울지 마. Absolution. 좋습니다. 제 시작 누르시면
이 친구가 이게 저가 유인을 해야 돼요. 이쪽에 평 사주시면 사람이 올 겁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갈 때 지금 이 좋습니다. 잘해서 주시고요. 뛰셔도 됩니다. 뛰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말을 걸면 걸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증거 그리고 공동묘지 이 뒤로 딱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 친구들이 다 헤어진단 말이야. 찢어져. 남자들끼리 무슨 얘기람? 좋습니다. 저 친구들 가면은 일로 가서 상당하게 직감 써주시고요. 계속 써요. 에이, 좋습니다. 문 열고 가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챕터거든요, 여러분들. 예,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좋습니다. 왼쪽 지금은 쪄도 돼요. Stand up, 이러면 이제 걸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포탄 던지셔야 돼요. 그쪽에 목표물로 뭐야? 다시 어그로를 끈 거예요 여러분들. 어그로 다시 제가요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타이밍 맞고 도망가셔야 합니다. 저 포탄이 어그로를 끈 사이에 저희는 빠르게 도망을 가셔야 돼요. 이 방향으로 쭉 가시면 저기 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군요. Travis to Pretoria. We are on high alert. Close ranks and shoot anyone who approaches. We are the best. It's time to prove it. 많이 맞아요. 죽기 전에 포인트 샷을 하나 둘 하나 둘 제가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와 네가 마무리해야지. 이 머리에 두 방 여기서 폭탄물을 집은 다음에 뭐야 렉 걸렸어. 여기 이렇게 놔두시고요. 여러분들 폭발은 예술입니다. 와. 좋아요 여러분들. 네, 시트맵 솔루션 모든 공략이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오신 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게임들을 공략하는 유튜버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족같은데 머리라니 말이 좀 심해요. 이 친구가 머리숱 있다고. 대머리는 나 하나로 충분하다. 형 이렇게 여러분들 시티맵 솔루션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빠이.